웨딩드레스 셀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차를 인도받아서 새 차를 타고 웨딩홀로 넘어와서 웨딩드레스를 셀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지금 차를 몰고 시댁에 잠시 왔는데요. 새 차를 몰아보니 확실히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차는 내 차가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8개월 만에 받아서 막 어떡해 너무 좋아, 이건 딱 어제까지였던 것 같고, 오늘은 조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좀 차를 몰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아반떼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이번에 2022년도에 3월 달에 하이브리드,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래서 2022년형 하이브리드를 받았는데 확실히 이중 접합률이 뭐 이래가지고 차체도 너무 조용하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출발할 때 가속 페달 밟을 때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차를 한번 뽑으면은 10년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남편이 5년 뒤에 볼보를 사주기로 했으니까 3년 뒤에 볼보를 받는 걸로 하고 남편에게 이 차를 넘겨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쁘죠? 안쪽은 그레이 컬러로 했고 바깥쪽은 완전 올블랙, 세팅 블랙으로 했습니다. 확실히 차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차가 작아 보이는 효과는 진짜 미세하고 거의 그냥 새끈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반떼도 올블랙을 좀 추천을 하고, 저희가 화이트가 좀 빨리 나온다고 해서 화이트를 권유받았는데 화이트를 안 썼던 이유는 화이트가 너무 소카 느낌이 강해서, 렌트카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화이트는 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뽑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은 그레이, 바깥쪽은 블랙,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느낌 있게 했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팅은 버텍스 선팅을 했고,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이실까요? 여기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 차량 2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 차량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거의 수도권 그리고 서울 그쪽, 이렇게 지방은 잘 모르겠어요. 주차 50% 받을 수 있고, 제일 메리트 있는 건 인천공항 주차료도 50%라는 점, 요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풀옵션이기 때문에, 썬루프 빼고는 전부 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썬루프를 별로 안 좋아해서 썬루프를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생각해준 대로, 생각한 대로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란 색깔 블루라이트가 저희가 지정된 컬러 블루로 나와 있고, 노란 색깔, 하얀 색깔, 빨간 색깔, 보라 색깔 등등 여러 가지 컬러가 있고요. 여기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계기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에는 리모트 컨트롤러 느낌으로 버튼이 많이 있고요. 여기 계기판 보시면 이렇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저는 거의 노멀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운전석, 조수석 따로 온도 구별할 수 있고, 엉뜨라 엉덩이 시원하게 하는 거, 시트 쿨러 양쪽으로 다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 그 다음에 여기 공기청정 기능도 켜 있고, 보시면은 이쪽에 점점 되어 있는 부분이 휴대폰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아는 베이지 컬러고, 저는 요게 되게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반떼는 요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드 미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토 홀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위쪽에 뭐 SOS 버튼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한 차 설명은 끝. 이제 저희는 앞쪽을 비치지 말고 이제 저희는 드레스를 셀렉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
왔어요. 근데 너무 비싸네.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리터당 1,959원입니다. 지금 빠방이 풀로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만땅을 넣었는데요. 아구한테 하이브리드 만땅은 약 7만원이 나왔네요. 디딩. 마무리를 하고